남자를 만났다고요? 아, 네. 친한 직장 동료 같았다던데 키는 180 정도 되는 것 같고 깔끔한 헤어스타일에 나이는 한 30대 초중반쯤? 혹시 아세요? 침착한 사람이었구나. 알아요. 오! 알아, 알아. 미안해요, 진짜. 응? 어, 그때도 빌고 있네? 그러네. 뭔데? 아, 오빠! 누구셔? 어, 나랑 같은 팀에서 일하는 윤석 씨. 인사해. 아,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색하다, 진짜 어색하네. 자, 저는 저죠. 무슨 업무 도와드릴까요?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비싸서 갈아탈까 생각 중인데 여기 은행 이자가 싼 게 나왔대서요. 아, 그러세요? 잘 오셨어요. 어, 마침 저희가 금리가 좀 낮은 상품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정말 저렴하게 나왔어요. 한번 저희가 조회해드릴까요? 아, 네. 아, 명함 1장. 아, 네. 윤석이라고 합니다. 아, 윤석. 자연스럽게 명함을 또 받고 고객인 척 위장에 남자의 명함을 얻는 데 성공하고 슬슬 일어나려던 그때 제가 검토 좀 한 다음에 의뢰인 아내의 이름이 적힌 에이? 명패가 보이는 뭐야? 겁니다. 퇴직했다면서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뭐지? 네? 뭐지? 그런데 그때 응? 아내분이요? 뭐야? 아, 다른 사람이다. 안진실 팀장이세요, 저분이? 네. 왜 그러시죠? 아, 지금 다른 사람 이름으로. 야. 이럴 때 이제 감이 빡 올 거야. 야. 동명이인. 동명이인. 탐정일을 하다 보면 순간적인 감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늘 존재합니다. 이번 순간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는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을. 안진실 여자 알죠? 그런데요? 나 진실이 친언니예요. 예? 아. 둘이 무슨 사이예요? 기성제약. 그렇죠. 네. 큰 소란 나기 전에 바른 대로 말해요. 다 알고 왔으니까.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뭘 다 한다는 얘기예요? 진실이 사라진 날 둘이 뭐 했어요? 심각해 보였다던데. 둘이 평소에 자주 만났다면서요? 무슨 사이길래? 아니, 무슨 사이긴 무슨 사이예요. 아, 이분 제 고객님이세요. 야. 고객이네. 어머. 고객이야, 고객. 근데 고객이. 고객이 왜 은행? 고객이 왜 은행한테? 그러게. 동료였다면서 뭐 고객이에요? 어, 어, 아까 그랬네. 어, 아까 결혼식에서 분명히 아내분이 이 사람 내 동료예요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이? 내 고객이에요. 누가 누군가인지 거짓말 하고 있는 거네. 네. 어? 근데 아무리 우리가 추리해봐야 교수님 손바닥 아니네. 야, 교수님이 딱 앞에 그 상황과 이걸 정확하게 딱 보셨어. 와. 야, 역시 프로는 달라. 그치. 아, 그 은행의 고객이었다고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몇 번이나 은행 앞에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고 그랬었는데. 아, 결혼식에 직장 동료라고 와서 인사까지 했는데 그게 무슨... 그러니까. 그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그 남자는 왜 또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객님, 아무리 그래도 직장 동료라고 말하는 건 제가 좀 그런데. 아.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아, 부탁한 거야. 오기로 한 회사 동료들이 아무도 못 온다고 방금 연락받았는데 남들 보기가 민망해서 그래요. 이따가 남편 마주치면 그냥 인사만 해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하. 미안해요, 진짜. 완벽하게 보였던 의뢰인의 아내 진실 씨. 그런 그녀의 거짓말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 저기 오셨네요.
아, 이전. 설마? 이전. 전 남편? 아, 여기는 제가 전화로 말씀드린 안진실 씨 남편분이세요. 아, 예. 이쪽은 또 다른 이름인가? 저분도 피해자일 수도 있겠네요. 어떤 일인지 대략 설명드렸으니까 사정은 잘 아시죠? 안진실 씨에 관해 알고 계신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언제 결혼하셨어요? 3년 전에요. 저랑 파혼하고 얼마 뒤네요. 파혼을 하긴 했네요. 파혼이구나.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하나. 안수진 걔한테 뒤통수 맞은 게 안수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안수진? 안수진이요? 아, 저랑 만날 때 안수진이라고 가명을 썼어요. 아, 수진이. 아니, 안진실 걔는 사라지기 직전까지 거짓말만 하다 끝났어요. 아, 리플리? 처음 사귈 때 자기는 27살에 외국계 항공사 스튜어디스고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집에 외동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현실판 유주얼 서스펙트네. 와, 저러고 나온다고? 저 복장 어디서 났어? 그러다 2년쯤 지나서 상견례하고 신혼집도 알아보러 다녔죠. 신혼부부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자 그랬더니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하더라고요. 아, 혼인신고 미뤘구나. 혹시 뭐 결혼이 하기 싫나 싶어서 친구 부부한테 조언을 구할 겸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친구 와이프가 안진실이랑 같은 대학과 동기인 걸 알게 됐어요. 어? 안수진... 그런 이름은 우리 과에 없었는데? 이제 알게 되는 거구나. 다 걸리게 되는 거구나. 과에 학생이 몇 명인데. 그치.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사진 한번 보여줘. 2년이나 만났는데 벌써. 얘가 여자친구예요? 왜, 왜? 네. 알기도 하나 봐. 왜요? 얘 아직도 이러고 사네. 어? 뭐야. 아니, 얘가 무슨 안수진이에요. 얘 안진실인데. 네? 그 대학에서 아주 유명했다더라고요. 가짜 대학생으로. 아, 가짜 대학생.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걸치고 다니면서 미국 유학 다녀온 부잣집 행사하다가. 안 다니는 캠퍼스를 막 거닐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과거를 아는 고등학교 동창한테 들킨 거죠. 이름도 가짜, 나이도 가짜, 대학도 가짜, 심지어 상견례했던 부모들도 가짜. 그럼 내가 여태 만난 사람은 누군지 아주 사람을 돌게 하더라고요. 와, 전 학력 이전을 넘어서 그냥 인생이 가짜네. 그러네요. 내 실체를 알면 오빠가 날 만나줬을까? 거짓말한 거 미안해. 근데 진짜 작정하고 속일 생각은 없었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몰라, 나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거짓말한 건지. 그래서 나도 당황스럽고 그래. 당황스럽단 말? 그게 지금 말이야? 네가 거짓말했고 왜 몰라? 나도 힘들어. 오빠는 결혼 생활 내내 오빠 속이는 내 심정 생각해봤어?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와, 진짜 미쳤다. 처음 봐. 심정? 제가 새끼 저렇게 내팽개치고 도망친 마음은 어땠을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 있어? 저것도 나라면, 내가 오빠라면 이런 식으로 막 뒷조사하고 쫓아와서 이렇게 신문하듯이 따지진 않을 것 같아.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뭘 어땠어? 날 속였잖아. 너 나랑 왜 결혼했어? 왜 나였는데? 돈 때문이야? 아니,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사랑. 와, 나 진짜, 와, 웬만한 영화보다 더 무섭다. 사랑했대. 와, 나는 지금 막, 와, 이거 나갈 뻔한 건데 참았어.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 와 이거 완전 야 대박이다. 자 각색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실제로 내뱉었던 얘기라고 합니다. 지금 모든 얘기가. 돈이 아니면 아파트는 왜 받은 건데? 자동차 담보대출 왜 받았어? 그럼 나는 뭐 대출빚도 못 갚고 신용불량자네라고? 아파트 판다고 해서 오빠랑 지한이가 오갈 데 없는 것도 아니잖아. 아. 왜 이렇게 당당해? 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혼하고 소송 가는 수밖에 없어. 오빠가 뭔데 나한테 소송을 걸어? 내가 오빠한테 뭘 잘못했는데? 뭐? 막말로 내 거짓말이 오빠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줬는데? 나 결혼할 때 예물예단 최고로 맞춰서 가져왔어. 혼수 가전 렌트한 거? 그게 뭐? 어차피 계약 기간 끝나면 다 우리 거 되는 건데. 산 거나 렌트한 거나 그게 무슨 차이야? 야 안진실,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오빠 아내로서 못한 게 뭐야? 나는 오빠랑 수준 맞추려고 대출까지 받으면서 결혼했어.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기나 해? 난 그렇게 힘들게 혼자서 아둥바둥하면서도 오빠는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비싼 옷, 비싼 구두로 다 치장해주고 삼시세끼 때되면 다 해다 바치고 항상 오빠 부모님한테 내가 데리오도 다 해주고 오빠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세상 속 편하게 살았으면서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 그 혼자서만 속 좋은 얼굴 헤헤거리면서 혼자 행복해하는 그 모습? 야 진짜 꼴도 보기 싫어. 너 부모 잘 만나서 지금까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다 하고 살아온 주제에 남의 속은 썩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혼자서 잘 처먹고 잘 살고 행복해하는 그 얼굴? 어지럽네 지금 남편. 진짜 역겨운 거 알아? 왜 나만 불행해야 되는데? 왜? 왜? 왜 나만 계속 힘들어야 되는 거냐고! 와, 저 여전 진심이네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딸 봐. 그래서 사라졌어. 오빠도 나처럼 불행해져서 내 속이 어떤지 맛이나 좀 보라고. 미치겠다. 너 환장하겠다. 이거 어떡하면 좋아. 어, 저 또 피해자 만들고 아, 있다. 또? 아. 재현 엄마! 어머! 면접 교섭 날인데 연락도 안 되고 해서 내가 직접 왔어. 아, 맞선 중인가 봐? 누구세요? 아, 저기 그게... 이번에 직업은 뭐야? 전 약혼남한텐 스튜어디스, 전 남편한테 은행원. 이분한텐 뭐라고 했어? 의사? 와. 아, 변호사? 기준 씨! 신경 쓰지 말고 일어나요. 나가서 제가 다 설명할게요. 아니요. 내가 설명할게. 1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직업, 학력, 가족, 집안, 경제적 능력 전부 다 속였거든요. 아 궁금하시면 판결문 보여드릴까요? 판결문. 남편도 이제 독해졌어요. 그러네. 네. 기준 씨. 어딜 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왔어? 그게 중요해?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 어? 이제부터 안 진실 넌 인생 망했다는 거. 네가 남긴 유일한 진실 때문에. 애기? 지한이랑 나는 끝까지 네 발목을 잡아둘 거고 네 실체를 까발릴 테니까. 너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우리 이혼했잖아. 다 끝났잖아. 애랑 차랑 집도 다 남겼잖아. 너 정말 구질구질하게 왜 이러니? 내가 어떻게 살든 말든. 야, 네가 뭔 상관인데? 왜 상관이 없어? 나 지한이 아빠인데. 지한 엄마, 경고하는데 네 거짓말이 나중에 우리 지한이한테
털끝 하나라도 피해를 입히면 내 전부를 걸고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 네 전부를 걸고 거짓말을 하든가 아님 인생 똑바로 살든가 선택해.